대구교육청이 SNS에 정부 비판글을 올린 교사를 조사해서 학생은 물론 교사도 입막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구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이의 신청과 고발이 잇따르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기획 시리즈 오늘은 혁신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지원과 투자가 시급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국학진흥원이 한자로 되어 있는 각종 고전들을 한글로 풀이하는 일을 활발하게 하며 국학연구의 본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오전 중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어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 아침입니다. 새벽 한때 비가 내린 곳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오전 중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아쉽게도 건조한 날씨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8도, 안동은 10.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각종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SNS에 정부 비판글을 올린 교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교사를 상대로 입막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120명의 친구에게만 공개된 일종의 비밀글이었는데 이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갑작스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캠코더로 녹화가 되는 가운데 장학사와 1대1로 앉아 조사는 진행됐습니다. 국가 공무원인데 혹시 이제 그런 글을 이제 이렇게 공유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기 전에 엄마고 국민이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혼내는 일은 아니에요.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구조 작업의 허술함을 비판한 것이 주된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대구 교육청의 지시로 진행된 조사를 두고 최근 교육부 공문이 내려온 뒤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나하나 근무하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21세기 2013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가 아닌 개인의 폐쇄적인 SNS 글을 두고 징계 절차를 밟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앞으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와 두산중공업이 어제 하수 처리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두산중공업은 하수 처리장 소화가스를 활용한 발전 시설을 도입하고 하수 처리장 소화조 효율을 높이는 기기를 도입해 하수 찌꺼기를 줄이는 한편 소화가스 발전 시설 폐열을 이용한 하수 찌꺼기 건조 시설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와 함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하폐수 재이용 사업 등 물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불안전 판매 신고센터를 석 달 동안 운영합니다.
분쟁 조정을 원하는 민원인은 분쟁 조정 신청서와 신분증, 신고 내용 입증 자료를 갖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된 민원은 사실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대구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경선 결과에 반발해 이의 신청과 고발이 잇따르고 무소속 출마 선언까지 나오는 등 후유증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이재술 예비 후보는 여론조사 기법과 보고서에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 고발에 이어 시당과 중앙당에 잇따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류 양식을 보면은 여론조사 기간에 기간명도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대구 시당에서 작성했는 서류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의혹을 많이. 수성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형렬 예비 후보는 관권 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중앙당에 이 신청을 내고 여론조사 결과도 납득할 수 없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이 청송에 무공천 결정을 내리자 한동수 예비 후보는 유권자를 경시하는 듯한 새누리당의 오만함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경선을 하지 않겠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라든지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 들은 것이 없고 뭐 결론만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중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경주에서는 박병훈 예비 후보 측이 후보직 박탈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며 도당과 중앙당을 찾아 항의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천위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던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은 빛이 바래게 됐고 후폭풍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제안 공모전을 다음 달 10일까지 엽니다. 공모 대상 분야는 경북 교육 발전 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 개혁 등 국정 과제와 교육 현장 개선과 학교 행정실 발전 방안 등이며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면 교육감 표창과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전국 단위 공모전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들어 값싼 수입 곶감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최첨단 곶감 원산지 DNA 분석법인 곶감 단일염기 다형성 분석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운 곶감 원산지 분석법을 적용해 유통업체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입 곶감은 전량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국내산이 중국산보다 3배나 비싸 중국산 곶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돼 유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혼한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아일 텐데요. 지역에 연고도 없이 이사를 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은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30대 직장인 아빠가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서두릅니다. 또 다른 엄마도 자녀와 아쉬운 이별 뒤 출근길에 오릅니다. 지난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감정원 1층에 마련된 어린이집의 아침은 자녀를 맡기러 온 감정원 직원들로 시끌벅적합니다. 감정원은 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아무 연고도 없이 대구로 이사 온 직원들을 위해 과감한 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단 마음 편하고 회사에서 이런 것도 더 배려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 내려와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다른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 보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주변에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어서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오거나 자녀 양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그 문제점인데요. 네. 그 저희들 그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대례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서울본부라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데는 이제 친정이나 이제 그 시집에다가 시댁에다가 이제 애기들을 맡겨놓고 계시죠. 참다 못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다섯 개 기관들은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빨라도 2년 뒤에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의 계획은 올해 승인을 받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내후년에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보육시설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와 관한 이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처음으로 신고하거나 위법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정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이 위반 행위를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행위를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9일까지 불법 구조 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를 하고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실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 변경과 불법 부착물 장착 등으로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자동차와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해둔 차들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문헌과 기록들은 거의 한자로 돼 있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국학진흥원이 고전을 한글로 풀이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며 국학연구의 본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세기 안동 예안에 살던 선비 김영 선생이 쓴 일기 계암일록입니다. 시험 공부를 비롯해 제사와 처갓집 문제, 정치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까지 38년치 일기가 한글로 번역돼 출간되면서 예전엔 미처 몰랐던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 만들어지던 시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뭉태기 자료죠. 뭉태기 자료가 일기의 형태로 유럽에서 본래 하고 있었던 미시사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적의 자료. 이처럼 한자로 기록된 고전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은 단순한 문헌 해석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국학진흥원은 조선 선비들의 일기와 문집류, 유학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이단으로 여겨 관심조차 두지 않던 18세기, 그 이단의 학문을 분석하고 비판한 대야 유건유 선생의 이학집변 구격을 비롯해 지금까지 30여 권의 한글 번역 성과물이 발간됐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책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길로 올릴 것은 길로 올리고 또 버려야 될 것은 버려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구격 작업이 상당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고전 번역 비율은 22% 남짓한 상황. 인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해 고전 번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7곡군은 버스의 운행 상태를 파악해 버스 위치와 정류장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안내하는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확대합니다. 군은 올해 8월까지 석정면과 동명면, 가산읍과 양목면 등 네 곳에 32인치 LCD 전광판을 갖춘 버스 정보 안내기를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7곡군에서 버스 정보 시스템을 갖춘 정류장은 전체 220곳 중 16%인 36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8일 제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영남대학교 로스쿨 3개 졸업생의 90%가 합격해 연세대 로스쿨 다음으로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영남대는 3기 로스쿨 졸업생 63명이 제3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가운데 57명이 최종 합격해 90.5%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76.8%보다 훨씬 높고 91.3%를 기록한 연세대 다음으로 높습니다. 한편 합격률을 공개한 로스쿨 가운데는 연세대가 가장 높았고 영남대와 아주대, 이화여대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가 2년째 경산 정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교실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 미술치료학과는 지난 2012년부터 경산 정평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피풀마인드 미술치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미술치료교실은 자존감 상승과 불안감 해소,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맞춰 동급생과의 관계 형성과 정서 안정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 사건 이후 줄어들었던 일본산 생태 수입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본산 생태 수입량은 268톤으로 2월 296톤에 이어 두 달 연속 200톤 이상 수입됐으며 이 방사능 오염 우려로 인해 지난해 10월 58톤, 11월 90톤이 수입된 것과 비교하면 수입량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생태는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전량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일본산 생태 수입량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아침입니다.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오전 중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아쉽게도 건조한 날씨에 도움이 되지는 못해 우리 지역은 나흘째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8도, 안동은 10.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안동 2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오후가 되면서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대구는 현재 16도, 청도는 15도로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훌쩍 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천과 구미는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올랐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도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올라 1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봉화 19도, 안동과 청송은 22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 머물겠지만 포항과 경주는 24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해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이후로는 기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